오늘 조선일보는 이렇게 썼어요. 앞으로는 정치를 하겠다.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정치를 하지 마세요. 왜 정치를 합니까? 이 정치라는 게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치라는 말이 뭐예요? 대통령을 하세요. 대통령. 지금 이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은 갖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할 일을 안한 겁니다. 그럼 뭐 했나? 대통령직을 한 겁니다. 남들 보기에 그럴듯한 대통령직을 연기를 한 거죠.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서명하라 그러면 하고, 행사 가라 그러면 가고, 행사만 한 겁니다. 행사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대통령을 해야 됩니다. 비서를 시켜서 일하지 말고 장관들을 직접 불러서 일을 해야 됩니다. 장관들하고 자주 불러서 얘기를 해야죠. 장관들하고 얘기할 때는 국장들도 불러세요. 해당 분야의 국장들도. 오늘 무엇에 대해서 보고를 좀 드려야 되겠다 하면 국장들도 같이 와라. 국장도 불러보시기 바라. 장관들하고 끝장 토론을 하십시오. 국장들에게도 의견을 물어보십시오. 그럼 이 장관이 얼마나 허당인지도 저절로 드러나요. 국장들 중에서 누가 공명심이 있고 누가 아이디어가 있는지 저절로 알게 돼요. 국장들을 대통령 회의에 부르면 국장들이 신이 나서 열심히 일합니다. 행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생 토론회 이런 그게 무슨 토론회예요? 행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대통령 흉내만 내는 거. 행사 줄이고 야당 자주 만나고 쇼하지 말고 전문가 불러서 공부하고 전문가 중에 대통령이 제일 불러야 되는 전문가는 각 부서의 차관들이에요. 차관, 국장.